얼마 전 국민 배우 이순재 씨의 사망설로 유튜브가 도배되었다고 합니다. 너도나도 SNS를 하다 보니까 온갖 사망설의 침해설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우선 이순재 배우님은 잘 계시는 것 같고요. 하시던 연극은 당분간 휴식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건강에 자신한 나머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휴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숨쉬기가 답답하다입니다. 계단에 오르기만 해도 과도하게 숨이 차고 이게 지속된다면 몸의 엔진인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인데요. 이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짜내지 못하니까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정체되면서 얼굴이 붓고 복수가 차면서 심할 경우에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증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몸에서 오는 경고라는 걸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통, 뇌가 보내는 신호이고요. 목이나 어깨 통증, 자세나 건강하지 않은 환경이 있으니 쉬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가슴 통증, 절대 이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물류센터에서 밤새도록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고 보셨나요? 건강한 사람도 스스로를 혹사시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멈춰야 할 때는 한번 꼭 쉬어가세요.